안녕하세요. 마림바 요정 유니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1% 나눔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만남이 예술이 되다 라는 프로젝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무용가 고아라님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청력을 잃었지만 감각 신경성 난청을 딛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발레리나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 주역을 맡았고 2019년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콩쿠르에서도 다수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공연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악기 특히 이제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마림피스트 서희님하고 같이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예쁘신 서희님하고 같이 그 콜라보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언젠가 무대에서 서희님하고 또 다시 한번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음악인이 아닌 분과의 작업은 처음이라서 진짜 많이 떨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연습하고 준비했는데 아람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진짜 호흡 맞추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춤추시는데 진짜 멋지셔가지고 제가 반했습니다. 이번 콜라보로 눈과 귀 모두가 행복해지는 영상을 남기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 이 캠페인은 저희 말고도 다른 예술가 또는 유튜버분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영상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장애 예술인 분들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주세요.